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다. 다음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 사랑받던 스포츠 스타가 한국을 떠나며 했던 말입니다. 그는 2020년까지 두산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라울 알칸타라입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성적을 내고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로 이적했던 그가 현재 일본에서 남모를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울 알칸타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16세이던 2009년에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9년 KT 위즈와 계약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돌팔매 같은 투구 자세와 평균 구속 150km대 중반, 최고 158km까지 찍히는 강속구가 인상적인 파워피처 스타일이며 준수한 이닝 소화 능력까지 갖춘 투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위에 언급한 대로 결정구로 쓸만한 변화구의 부재로 이닝 대비 삼진 비율이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후 KT와 재계약에 실패했고 두산 베어스와 65만 달러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산 이적 이후에는 플레이 스타일에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산 이적 직후에는 5에서 6회 정도만 되어도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아서 날려버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그래도 결정구를 한복판 속구로 던질 만큼 속구의 위력이 엄청난 선수고 높은 제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150km대의 선발 투수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변화구의 다양함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최대 약점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1경기 20승 2패 평균 자책점 2.54로 다승 1위, 승률 1위를 차지하며 골든글러브까지 획득했습니다. 이렇듯 팀을 옮긴 뒤 승승장구하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새 아들이 지내기에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은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고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뽀로로 카페나 동물원, 아쿠아리움 같이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곳이 많아서 좋다며 가족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기에 한국에서 오래 뛰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서일까요? 한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에게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는 거절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윗사람을 존중하는 예의와 공경이라는 한국 문화와 본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지만 그의 주구종이 패스트볼이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선수 생명이 길지 않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일본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칸타라의 이적에 대해 한신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자 개인의 SNS 계정을 통해 두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두산 베어스에서 내게 줬던 기회에 매우 감사드린다. 대단한 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 코칭 스태프와 팀 동료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시즌 내내 엄청난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팬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항상 감사드릴 것이다. 두산에서 뛴 시간은 내 커리어에서 절대 잊지 못할 최고의 시간 중 하나였다며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다. 다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땡큐 한국이라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한국 팬들은 골든글러브까지 받을 정도의 실력과 본인들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졌던 그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미 잘 알려질 정도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민들입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 여성에 대한 끝도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기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흑인들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은 내 근처에 앉거나 서 있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거리를 두었고 날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슈퍼마켓에서 계산대 줄에 설 때에도 내 근처에 선 사람들은 안절부절못하며 지갑을 꽉 쥐고 보호하며 내게서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다라고 말하며 일본에서 흑인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알칸타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양인이라 생각하고 일본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기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시선과 대우는 철저한 이방인으로서의 고립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에게도 이어지는 대우였습니다. 거기에 알칸타라의 아내가 아들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학교에 갈 때마다 일본인 학부모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노려보며 무시하고 추명인간 취급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골든글러브를 받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그가 일본에서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첫해 성적은 선발 7경기 중 겨우 3승만을 했으며 평균 자책점 3.4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새 시즌에서는 2군으로 강등되며 더 끔찍한 기록을 냈습니다.
연봉 200만 달러, 하나여 22억 원의 2년 계약을 맺었던 그였지만 지금 페이스라면 한신이 굳이 재계약을 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경기에 집중하고 싶은 그였지만 경기 외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일본인들의 시선과 대우에 경기에 집중하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보다 치안이 안전하지 않은 일본에서 그의 가족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불안감도 한몫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부분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일본에서의 훈련을 위해 복귀하려 했던 외국인 선수 입국까지 막아버렸습니다. KBO 리그에서 뛰었던 멜 로아스 주니어와 에릭 테임즈 그리고 알칸타라도 포함되었습니다. 정작 한국 리그에서 뛴 기록이 없었던 외국 선수들은 전부 문제없이 입국해 일정을 소화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 개막일에 맞추어 입국하지 못했고 일주일이 넘어서야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2주간 자가격리까지 하면서 경기를 한 달간이나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고 예의 바른 나라로 느끼던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선수로서의 컨디션도 무너진 그는 다시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흑인에 대해 원시 부족에서 날고기를 뜯어먹는다는 내용의 방송을 정규 방송에서 내보내며 흑인은 무서운 사람이고 곱슬머리는 웃기다는 이미지를 형성할 정도로 일본의 단일 문화 사대주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한국인의 정이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던 알칸타라 선수가 다시금 한국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일본에서의 상처를 이겨내고 추후 한국의 경기장에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